이처럼 국정원 실무진과 협조자들은 최소한의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됐지만 정작 위조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검사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뉴스타파의 추적 결과 적어도 검사들이 묵인한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입니다.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수사팀 역시 이 같은 내용을 알고도 숨겨왔던 사실이 최근 국감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약속했던 황골 탈퇴는 고사하고 오히려 공안전담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대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유례없는 간첩 조작 사태에 대해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유호성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사건으로 우리 검찰총장님 사과하셨었죠? 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위조 증거 제출 사실을 담당 검사들이 정말 몰랐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국정원이 협조자에게 돈을 주고 위조 증거를 입수한 경위를 검사들이 잘 알고 있었고 협조자를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는 뉴스타파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국정원 직원이 협조자 통해 돈을 들여 입수한 과정을 검사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진술한 거 들으셨어요? 진술 내용은 확인을 했습니다. 유 씨 사건의 담당 검사들이 큰 돈을 쓰더라도 증거를 구해오라고 지시한 것은 증거조작 검찰 수사팀이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임성 검사가 5천만 원을 쓰더라도 이 출입경 기록 확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난 3, 4월 경에 이제 수사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충분히 조사를 했고 당시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여러 번 검사들 소환 조사까지 해서 핵심 위조 문건인 허룽시 공항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 입수 경위를 이문성 검사가 협조자 김명석 씨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들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 검사는 북중 출입경 업무를 잘 아는 인물이라며 김 씨를 유우성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김명석 자체도 그 입수 경위를 정확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흔히 소위 그 환실을 이용해서 갖고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위조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절차지만 중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아온 문서가 아니냐. 협조자에게 직접 설명 들었는데도 검찰 수사팀은 증거가 없다며 유 씨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공판 검사들을 기소조차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검사들이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알고도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여전히 제19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 공식적 답변을 통해서 확보했다. 이렇게 공식적 확보를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입수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논의된 바로는 전부 영사관을 통해서 공증을 받는다든지 확인을 인증을 받아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공식적인 절차라고 해석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 초 검찰총장이 증거조작 사태에 사과하며 황골 탈퇴를 약속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간첩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난 것은 공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북한이 대남 전략이나 또 대남 침투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기본적 이해를 좀 더 많이 가졌더라면 저희 입장을 좀 더 잘 그 충분히 좀 그렇게 설득시킬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법원에 대공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이른바 공안전담 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법무부와 국정원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간첩에게 가장 친절한 법관이 있는 대한민국. 그게 제 이번 국정감사의 모토였습니다. 법원에 이제는 대공사건 전담
전담 재판부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장관님께는 어떻습니까? 정황을 정확하게 아는 전문 법조인이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벌써부터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첩 조작과 인권 침해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나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사법부의 책임을 미루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판부가 공안 사건의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이런 게 문제가 난 게 아니고 오히려 검찰 공안부에서 국정원의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지휘감독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건 일이 안된게 아닌가. 똑같이 형사소송법이 적용돼야 되고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간첩 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사건을 예외를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법치주의를 파괴시키는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증거조작 사태의 또 다른 책임자인 검찰. 국정원은 꼬리 자르기식 처벌이라도 받았지만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